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온 학생들도 지난 4년은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. 한 생존 학생은 자신을 위로하고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림을 그려왔습니다. 안상우 기자가 그 생존 학생을 만나봤습니다. 사람들이 직접 이걸 기억해주고 직접 행동하는 거니까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별들처럼 힘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. 단원고 생존자인 A씨는 어느덧 대학 3학년이 됐지만 4년 전 그날 기울어진 선실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대신 제 발을 내줬거든요. 그래서 애들이 잡았는데 놓쳤어요. 거기서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죠. 이후 정신적 충격 때문에 석 달 동안이나 병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. 특히 혼자 남은 현실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. 이사 선생님이 얘는 이번 주 안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평생 병원에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말을 하셨대요.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친구들을 추모할 방법을 찾다가 시작한 게 바로 그림 그리기입니다. 저 나름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이라고도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한테 뭔가 위로나 아니면 뭔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매년 4월이 될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표현했습니다. 올해는 더 용기를 냈습니다. 자신이 그린 그림들로 엽서를 만들어 광장으로 나온 겁니다. 생존 학생이라는 틀에 박히지 않고 그냥 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같이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그림 안 숫자가 한 칸씩 늘수록 그날의 상처엔 조금씩 치유의 새살이 돋고 있습니다. SBS 안상우입니다.